한동안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더니 어느덧 봄의 문턱이라는 입춘입니다. 절기는 속일 수 없는 듯 과수원에 꽃이 피고 들녘에는 농사 준비가 한창입니다. 신미희 기자가 전합니다. 시설하우스 속 블루베리 과수원에 봄이 먼저 왔습니다. 구슬만한 하얀 꽃송이가 가지마다 복스럽게 열렸습니다. 예년보다 따뜻한 겨울 때문에 보름 가까이 일찍 피었습니다. 부지런한 일꾼 벌 덕분에 꽃이 진 자리에 열매가 달렸습니다. 지난 겨울 일조량이 적어 걱정했던 농민은 블루베리 생육이 좋아 한시름 덜었습니다. 수정은 전체적으로 잘 되고 있고 꽃도 많이 펴가지고 이제 열매도 지금 정상적으로 수정이 되고 있어요. 그래서 작년보다는 좀 더 많은 양이 나올 것 같아요. 내 나이가 어때서 안악들의 노랫소리가 겨운에 잠든 농촌 들녘을 깨웁니다. 이웃집 밭에 애호박을 심는 날, 동네 안악들이 모여 애호박 한 포기, 웃음 한 포기를 옮겨 심습니다. 영농철이 시작돼 바빠졌지만 씨앗을 뿌릴 수 있어 좋은 계절 봄입니다. 한파를 이겨내고 좀 정신 모를 있기 때문에 올 한 해도 호박으로 인해서 대풍이 날 것 같아요. 전망이 아주 좋습니다. 문희문화재단지는 대문에 입춘대길 글귀를 써붙이고 관람객들을 맞았습니다. 절기상 봄이 시작되는 첫날, 복되고 좋은 일만 바라는 마음만큼은 한결같았습니다. MBC 뉴스 신미희입니다.